형 왔어? 왜 나만 여기야? 멀리 앉아 있어야지. 크게 나와 이거. 빨리 사와야 될 것 같고. 제가 방금 헤라클레스에 폭탄 설치하고 왔습니다. 폭탄 한 8개 설치하고 왔습니다. 다들 군대 제대한 듯한 느낌이라고 그런 말씀을 또. 말년 휴가 이제 곧 나가고. 왠지 헌병이 쫓아온 것 같아. 아직 아니야! 이런 거 있잖아. 어딜 제대를. 사역, 사역.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. 우리 셋이 어쨌든 그 작품을 계속 오래 했잖아요. 근데 그러는 동안 빨리 우리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. 왜냐면 셋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만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예능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. 그치.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랑 세 분 다 악역으로 사신 지가 1년 반 넘게 사셨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분만의 아지트 같은 곳을 저희가 마련을 해드릴 거예요. 그럼 이제 그곳에 가셔서 고마웠던 분들을 이제 초대해서 최고의 대접을 제공한다라는 컨셉으로. 아우 재밌겠다. 첫날은 계속 그냥 형 술이나 마셨으면 좋겠네요. 누워서. 우리 그동안 못 만났으니까. 막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막구로 준비되어 있어요.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난 그냥 빨리 우리 셋이 갔으면 좋겠어. 아, 빨리야. 얼마 시간이 빨리 갈까? 아니야, 재밌을 것 같아. 형 여긴가 봐요. 여긴가? 여긴가? 어딘지 모르겠네. 저기야, 저기. 아, 저기요? 어. 아이짜. 이거 같아. 아, 여기 이거 같지 않아? 이거 같아. 아, 저, 이게 대문. 이게 대문인 건데? 야 들어가서 보자. 뭘 그렇게 담넘어서 봐. 아니 형 근데 이거 아니야? 여기야. 여기 맞아요? 여기야 여기. 풀이 너무 많은데. 오 마이 갓. 풀이 너무 많은데요? 뭐야? 귀신 나오겠네? 여기라고? 그런 거 같은데? 이거 형 누가 봐도 버려진 집이잖아. 폐가 폐가. 아. 큰일 났네. 야 구멍 다 뚫려 있어. 큰일 났네. 여기가 부엌이야. 냉장고 하나 있다. 이건 돌아가네. 야, 너 침낭 갖고 왔어? 진짜? 야, 너 침낭 갖고 왔어? 가스 나오냐? 안 나와? 안 나오네. 이거 맞잖아. 이게 열린 건데. 망했다. 형 그럼 이게 진짜 폐가가 맞았네요. 저게 주방, 이자, 화장실. 하나, 둘, 셋, 방 세. 방. 야, 우리 짐 갖고 와야 되지 않아? 형 여기 짐을 풀 데가 아니, 없는 거 같아. 아직 저 아직 현타가 아직 안 풀렸어요. 아 뜨거워. 야 이거는. 이건 뭐지? 이거는 그냥 잡초야. 저기 또 건물이 하나 있는데? 아이고. 아, 귀신 나올 것 같아.
거기 뭐 있어? 누가 왜 그래? 왜 왜? 왜? 푸세식 변기. 뭐 이런 데다가 내가 엄청... 제대로예요, 제대로. 이거 한 보실래요? 아이고, 아 정말 푸세식 변기. 야. 형, 거기서 보세요. 아니, 나 보지 않고. 진짜 제대로예요, 제대로. 아니야, 그러니까 너가 야! 아니, 왜 앞에? 아니야, 보여, 보여, 내가 보여. 형, 와. 똥 있어, 똥 있어? 있어요, 있어. 첫인상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. 이게 만든 정원이 아니라 수풀이 우거져 있다랄까.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. 만약 진짜 여기까지는 상상 못했어요. 곡 옛날 무슨 비곡산장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수풀, 구멍난 문, 창문, 신발을 벗을 수 없는 장판 이런 걸 딱 봤을 때 그 외 것들을 안 보였어요.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 못했어요. 짐 가지러 갑시다. 태규 형 엄청 기대했는데. 왜 기대를 뭘 해, 왜. 배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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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야, 이거 담 넘어야 될 것 같아. 잠겼다고? 진짜로요? 담 잠겼다고? 담 넘어야 될 것 같은데? 설마. 잡아줘봐. 어? 아, 열. 잡아줘봐. 어? 아, 열. 열이구나. 야, 뭐 하는 거야. 야, 힘이 없어.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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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깨, 씨. 아우, 들고 가야 되네. 일단 우리가 급한 거부터 순위를 정해서 좀 해야겠죠? 일단 청소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. 아이고! 저는 급해 보이는 게 지금 일단 이거. 뭐? 야 근데 이거 이거 다시 발라야 될 것 같은데. 근데 바를 거를 어떻게 바를 해야 되지? 바를 거를 구해야 되는 게 문제야 지금. 기본적인 뭐 그런 장을 봐갖고 와야겠다. 오늘 여기 문 하고 문, 장판, 네. 바닥 어쨌든 자야 되니까 하고, 저 평상은 오늘 하죠. 평상 이거? 오늘 하고 톨 앞에 이거 좀 다 걷어내야 될 것 같거든요. 제가 볼 때는 평상 까여고 뭐 이렇게 거기까지만 일단 해볼까요? 이 풀을 다 까자고? 그럼 야, 그럼 놔두셔야 돼? 야, 놔둬야 돼. 아니, 난 있어요. 제가 확인하니까 나시랑 목장갑 있지? 네, 목장갑 있었어. 오케이. 까고 일을 좀 나눠서 제가 풀까? 그럼 내가 장판이랑 이거 붙일게. 오케이, 일단 같이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시장을 가보자. 네. 장을 봅시다. 현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가 지금 시장 가는 거면 현찰 있어야 될걸? 시장이니까, 전통시장이니까 현금 있어야 돼. 나 있어. 아 진짜 있어. 형 얼마 있어요? 아, 아예 없으면 찾으면 되지. 얼마 있어요? 나 십몇만 원 있을걸? 야, 장판 얼마냐? 장판 비싸죠. 형, 장판 비싸. 근데 장판은 형, 아까부터 왜 이렇게 못 당겨! 아니, 왜 나한테... 아니, 돌려야 돼요, 형. 돌려야 돼요. 형, 장판은 비쌀 수 있어요. 설마 돌리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? 장판은 비쌀 수 있으니까 장판은 좀 뭐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고. 되게 빨리... 아이짜! 정훈아. 잠깐, 이거 지금 갖고 들어가봤자 놓을 데가 없잖아, 이거. 이거는 안 아무데나, 아무데나 비닐 쌓여져 있으니까 아무데나. 아무데나 그냥. 네. 차 안에다 이거... 넣어놓자. 그럼 잠깐 여기다 내려놓을까요? 여기다 넣으면 되죠. 네. 아이씨. 이건 우선 내가 부엌에다 갖다. 네.
아. 열어봐. 잡아. 가시죠. 아. 틀에서 올라가자. 여기 올려놓게. 아, 씨.